자, 2번 한번 볼게요. 3번에 2번. 다음 자리는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기 확정 4월에서 6월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약 갱신일은 2017년 5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뭐 차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메뉴부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부터 어떤 거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메뉴 찾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출발.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다음, 문제에서 1기 확정이라 그랬죠? 1기 확정. 4월에서 6월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여러분이 04에서 06까지 별 문제 없네요. 보고 천천히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작성해라 그랬죠? 나머지 없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자, 회사 이름은 신미상사네요. 자, 이게 그랬죠? 신미니까 FE 하면 되겠죠? FE, 신미. 자, 이것은 처음 보시더라도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관련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항목에 맞게끔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됐고, 102니까 102 한번 볼까요? 맞고, 여기 102 여기 맞죠? 돼 있고, 동은 안 나와 있네요. 층과 호수만 나왔네요. 안 나와 있으면 넘어가고, 청이 뭐? 1층, 엔터, 몇 호? 101호 나와 있죠? 101. 뭐, 요거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맞는지 102819503. 102819503 맞네요. 맞으면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주민번호 안 나와 있죠? 다음 면적 한번 볼까요? 면적 나와 있네요. 87. 그러면 요거 87 치시면 돼요. 용도 있네요. 사무실. 사무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이게 보니까 임대 기간에 따른 계약 내용이 있고 임대 기간이 있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대 기간 있죠? 15년 5월 1일부터 자, 2015.0501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했고 2017년 4월 30일이네요. 그러면 2017-04-3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금액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금액 한번 볼까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이게 보증금 칸에 얼마? 1,000. 월세가 얼마? 150. 월세가 1,500. 관리비 됐고 100, 다음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됐고 관리비 얼마? 20. 여기 2,000. 엔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줄은 다 입력이 끝이 났어요. 또 밑에 거 갱신하는 거 있죠? 요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계약 갱신일은 2017년 5월 1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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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내려왔습니다. 이 칸에다가, 뭐, 2017년 0501 치면 돼요. 다음, 계약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네요. 여기 엔터. 언제까지? 2019년입니다. 2019. 자, 금액은 얼마? 2000. 보증금은 2000. 그리고 월세가 180 올랐네요. 1800. 그리고 관리비 20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금액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보시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하는 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볼수 있도록 해요. 지금 간주 공급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작성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월세 15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뭐, 매달 달세로 얼마 받는단 말입니까? 150만 원 받는단 말입니다. 150만 원을 받고, 다음 두 번째. 요거 관리비도 요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자,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은행 법정 이율이 있습니다.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이율,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연이율이 뭐 한 3%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3%의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도 10%는 부가세 내란 말입니다. 이게 뭐 간주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문제는 어때요?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문제에서는 뭐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을 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가세 신고세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문제의 정답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간혹은 이 내용을 부가세 신고세에 입력을 해라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가세 신고세에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입니다. 월세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월세는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이거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보증금 이거를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 자, 요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세가 총 얼마입니까? 월세가 510만원, 관리비가 얼마? 60만원. 그래서 총 월세 등이 얼마? 570만원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요게 간주 임대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자 받았단 말입니다. 66,629원. 이거 이자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니까 요 금액의 몇 퍼를? 10%를, 10%를 부가세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과세 표준 570만. 맞죠? 여기 570만원에다가 66,629원 나와 있나요? 요거에 대해서 다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월세 등 요 570만원 세금 계산서 끊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6,629원은 세금 계산서는 끊어주지 않지만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증에 들어갑니다. 빠져놓으세요. 예, 저장할까요? 예입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아시겠나요? 자, 정답은 여기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이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적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세요. 자, 몇 월부터?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뭐가 나왔네요. 자, 요걸 0으로 다 바꾸어버리겠습니다. 0으로 귀찮으니까 혹시 혼돈될 수 있으니까 0으로 바꾸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과세표준 조금 전에 570만원이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00 풀 엔터. 부가세는 얼마? 57만원 납부해야 되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 요겁니다. 요거 기타 정수정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있잖아요. 요 금액입니다. 요게 66,629원. 요만큼은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6,602원 6,662원 맞네요. 이만큼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 이거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은 문제에서 뭐 부동산 공급가액 요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끝이 났는데 여기에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와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월세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끊어줬단 말이 놉니다. 570만원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그거 그 돈 그대로 입력하시고, 요거 간주임대료 66,629원, 이 금액은 기타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주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는 칸에 맞추어서만 입력하시면 저하고 이렇게 한 번만 입력해 보시면 나중에 문제에 나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므로써 3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